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려야 할 것인데 이 자리에 여러 어른들 부모 형제님들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나하고 함께 놉시다. 같이 손뼉치고 같이 놉시다. 신청인 나이가 15살. 신청인 나이가 15살 먹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봉사다. 우리 아버지는 눈을 못 봐요. 여러고만 컸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모르고 컸습니다. 하루는 동네 가시네들을 신청인의 마당에다 불러다 놓고 술래잡기를 하는 뒤 이 한가운데가 불이 환한 놈 있으면 더 좋겠어만은 좋게 아섭소. 자, 같이 손뼉치고 합시다. 술래 술래 야구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천지
가시냐 나 있다가 야 이 비를 물려면 가시냐 지갑이 생각나게 그랬냐 어떻게 봉사놀이를 할 것이냐 오늘 가시네 봐라 지가 허다게 놓고는 심청아 미안하게 되었다 이제는 봉사놀이 절대 하지 말자 이. 우리 갈란다 잘 이끌어 이. 미안하다 잘 이끌어 솔레솔레야 놓거라 솔레솔레야 놓거라 이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심청이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고 큽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밝혀드리느냐. 이럴 때 심청이 어머니 친구 둘도 없는 친구 승상대 부인이 심청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친딸처럼 키워주시는디 심청이를 다리고 간 후로 그 승상대 부인이 쌀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던가 싶디다 심청이를 데리고 간 후로 신봉사는 봉사라 놓게 해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그때는 시계가 없이 게 시계도 못 보고 혼자 앉아서 아니 배가 고파서 죽었는데 이 새끼가 뭐두고 이렇게 안 와 아 배가 고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봉사 쳐놓고는 성미가 급한 것이라 신청이 오는가 보느라고 찾아 나서 보는디 신봉사 답답하이야 속에 우레 벌쳐 나서 땅을 자기로 나간다 땅 자기로만 나간다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은 도둑 땅 자기로 나간다 도둥도둥 신봉사는 물 속에서 도화동에 사시는 심학교 아니라고
큰일 났구나. 물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억울한가 모르겠네. 물을 어떻게 먹어버렸던지 배가 그냥 올챙이 배아지 되어버렸지. 억울한가 봐라. 어머 보자. 받칠 것이니 아, 안 돼, 엄마!
받아서 줘. 이런 정신머리 없는 자식. 아버지! 뭐야? 이 새끼야 저게 빨리빨리 댕겨. 왜 그렇게 늦게 와? 아버지, 나를 찾아 나오시다가 욕을 보셨군요. 에라 에라, 너 알았을 게 없어. 네가 하도 안 오게 너 찾아 나가다가 개천에 빠졌는데 몽운사 화두성이가 나를 살려놓고 나를 꼬염꼬염 꼬시더라. 그래서 들어본 게 쌀 300석을 바치면은 3년 내로 나보고 눈구멍을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쌀 300석을 그냥 적어 보내버렸다. 그렇게 내가 이밤하늘로 찾아가서 죽이 적어 갖고 간 것은 해버려야 잠 오지. 잠 못 자겠다. 너 집이 좀 있거라. 나타나오마. 아버지, 정 그러시면 날이나 파크든 가십시오. 나와라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밤에 가나 낮에 가나 일선일반이요. 이래 가지고 심청이가 쌀 300석이란 말을 듣고 후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비웁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300석만 있으면 눈을 뜬다 시옵니다. 300석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하여 300석만 내려주십시오. 요럴 때 남경장사 선인들이 사람을 살라고 돌아댕기는디 남경장사 선인들께 쌀 300석이 몸이 팔려 몸이 팔렸습니다마는 신봉사 아버지 보고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죽으러 갈 날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래서 알면은 얼마나 가슴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죽으러 갈 날이라야 말을 하겠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심청이는 죽으러 갈 날입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 상자를 끌어다가 놓고 아버지의 옷을 바느질을 합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옷을 우리 아버지 옷을 누가 꾸며주더란 말입니까? 죽으러 가기 전에 아버지 옷을 꾸며랍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이 신천이는 죽으러 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임당수에 빠졌습니다. 임당수에 빠진 신청이는 용궁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어 하늘나라 광화년 옥진 부인으로 계시는데 하늘나라에서 딸을 만나고자 용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신청이냐? 신청아, 내가 너희 어머니로다. 어서 와서 내 품 안에 안겨다오. 신청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엇이라고요? 모녀 상봉을 맞추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로 신봉사는 뭐 달라고 혼자 살지 각시를 얻을 것이오. 남자들은 각시 죽어버리면 그냥 각시 얻어버려. 그 골에서 묘한 여자 하나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뺀댁이네요, 뺀댁이네. 어떻게 술도 잘 먹고 먹성이 좋던지 신봉사 가사를 꼭 먹성으로 조져대는디 쌀밥 먹고 떡사 먹고 불패 주고 고기 사기고 요거는 역사 먹고 장고기 일랑 돈을 사 청주탁주를 모두 마도 저런다시 먹고 지워나 정자 밑에 훔쳐 먹고 낮잠자기
봉사가 왔구만. 애기 봉사 어서 들어오시오. 예, 데려가요. 데려가요. 도화동에 사는 심학교라. 도화동에 사는 심학교. 신봉사는 자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른 봉사들은 다 들어가는데 신봉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고 그 먹을 것이나 좋게 주지 그려. 사령 한 쌍이 나오다니.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내가 심학교요. 신생원 같으면 상을 줄지 벌을 줄지는 모르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가 화면화만 하시오. 아니, 어쩌려고 이리요? 어쩌려고? 나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황후를 만나라고. 용케, 이놈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인장제를 배서로 녹이는 팔도맹인들은 불러다 놓고 날 잡아 죽이려고 인장제를 배서로 내가 한번 죽지 두번 죽을라니야. 여보시오, 내 지팡이 좀 잡아주시오. 심행인 대령이오. 저맹인 거주 성명과 처자 자식이 있나 낱낱이 물어보도록 하여라. 허, 나 용케 죽을 때 잘 찾아왔어. 이럴 줄 알았어. 처자 자식을 물어본 것이 죽을 때 잘 찾아왔어. 동맹이 삼육개
젊은 분이 오셨다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셔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못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 땅까지 오셔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까지 얼마나 쓰라림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눈물을 마를 날이 없이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남동생이 바로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을 장가를 보냈더니 또 남것이 꼽사를 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귀가 먹어버리고 그래도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옥진이라는 이 여자는 6살 먹어서 아버지가 진용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오시게 될 때 아버지 대신에 일본으로 돈 1,000원에 팔려온 적이 있습니다. 돈 1,000원에 팔려왔던 옥진이가 동경 룡옥구역에서 후쿠가와에서 살다가 13살 먹어서 바쿠당 쇼이타님이 나야라리 때 13살 먹어서 한국의 아버지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때 안 나갔으면 우리 교포님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던 옥진이가 지금의 예술인이 되어 여러분 앞에 온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 교
교포님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내기 홀로 영국으로 해외를 다 돌아다닙니다만 일본에서 우리 교포님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해 주시고 가슴속에 한이 맺히진 하늘 어느 때가나 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때는 옥진이 공연을 해갖고 돈 많이 모여놨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내가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봉사들이 눈을 떠서 내가 한국에 가갖고라 아버지 찾아가갖고 아버지를 쇼이탕에 아버지 주소를 대하러 갔고 동만친 노릇을 석달 26일을 하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 장애작 아픔을 내가 춤으로 승화를 시키고 신체 장애자님들은 나락밭의 제비처럼 나락을 못 먹습니다. 도둑질도 못합니다. 살인도 못 냅니다. 그분들을 빨리 좋은 일자리라도 앉혀 줘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더 일을 잘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연에서 번 돈을 신체 장애자님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공옥진이 한국에 방한 칸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자님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항상 붙여주십시오.
싶은 말이 있어도 말 못한 목이 메인 목이 똑같이 도라지 한번 부릅시다. 시작! 도라지!
마십시오. 저녁들 안 잡수고 왔어. 그러고나 우리 교포님들 오늘 군만 보고 그냥 모른 척이라고 가셔볼 것이 아니냐. 내일이라도 얼굴 한 번씩 만나봅시다. 이까이 아이 딸이네. 만나고 싶어요. 당신 좋아해요.
수룩가라, 선전 많이 오셔갖고 언제 또 내가 이거 오겠소. 그래가지고 언제든 많이 좀 보내주시오. 내는 헛보전입니다. 내는 헛보전. 알겠지라이. 나 원숭이춤, 원숭이, 사람이 원숭이로 변해불면 뱉다고가 오도보도고요. 저 지비가 연습 한번 해보시오. 저 원숭이춤 먹을 것 있으면 조금 이따 나 다 줘버려요. 내 처마 앞에다가 성의껏 돈 좀 주세요. 내 대포를 갖고 갈라요. 자, 하!
이 돈을 주최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돈을 전부 끄집어내서 쉬어가지고 우리 장애자님들 지금 내일 공연을 갖게 될 그 단체에게 돌려줬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おっしゃってるのは明日あの障害、障害そよ風に乗ってでしたかしら。
そこで公演なさりますので、そこのチケットを買って使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明日来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お金を差し上げたということです。私がどうも、ビアなんだよ、どうも、すいません、どうも、すいませんでした、どうも、すいません、私はその気持ちじゃないです。私の踊ともそう同じだから、うん、踊にあげるとつもりであげたんですけど、今私が失礼しました。ミヤナミダ、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정말 좀 곤란하신 분한테 이렇게 좀 놀아주십시오. 한 것이 내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先生は今まで韓国で、自分の兄弟のような、障害者の人たちのために講演して集めたお金を全て障害者の人たちの生活に、今まで出してる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思いで先生は今日は、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が至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過去をお詫びした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 だいぶ話が食い違ってね、噛み合わ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難しいなという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も、金持ち先生には敬意をして、それでお金をもらうというのは当たり前なわけでしょう。で、私ら障害者は、 座ってるだけでもお金をくれる。で、それで生活したいと思ったらできるけど、でも要するに何もしてないのにお金くれる言われはないわけですよ。当たり前におるだけだから。で、その差っていうか、その差はすごく差別っていうふうにやっぱり感じるんやけど。정말 내가 여기에 풍속도 모르고 우리 교포님들이 많이 사신다는 말만 들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분은 우리 교포님의 식구들이겠지 싶어가지고 내 마음의 성의, 내가 돈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대신해볼까 한 것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今日ここに来られてる方が、大阪で同胞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だけを知ってて、ここの人たちの気持ちとかそういう風習とかそういうのを知らないままで自分の思いだけでやってしまったことで、皆さんに申し訳悪いことした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で本当に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けど。 石川県から楽しみにやってきました。で、
いろんな人の、まあ、もうちょっと高校時代に体操で首の骨を折ってしまったなん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方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私はうまく言いませんけれども、ある意味ではもっとこう動物的にたくましくなるべきやなって、私は自分で自分で思ってて、まず根本動物的にたくましくなることだなと思います。ですから 私の場合はその今のあれ見ていて本当にたくま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本当に私は感動しました。いろいろこう考え方があったんですけど、私はもっともっと俺は障害者っていうやっぱり意見を持ってますし、恥ずかしいですけども、それ乗り越えてやっぱりもっとしっかりたくましく生きないかなと、私は見てから本当に勇気づけられました。Thank you.